엔닌 대사가 세운 절 연력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엔닌 일기엔 일본을 출발한 엔니 탔던 배는 신라배였고 신라인이 운항을 맡고 있었다. 통영 역시 신라인이었다.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것처럼 일본으로 왔던 신라인들은 당시 일본의 중요한 무역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朝北方の、を頂点としてその下に、それまで、小規模に行われていた、三角の唐と新羅、新羅と日本との貿易がよりパイプが太くなってくる。そういう意味で朝北方は、9世紀全般、乱れていた、混乱していた東アジアの交易圏を、再構築したと。 이 역할이와 평가되기로 私は考えます. 9세기 동아시아 3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인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조직화한 장보고. 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실현시켰던 장보고의 무역 전략은 분명 시대를 앞서간 도전이었고 성공이었다. 장보고가 동아시아의 해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제당 신라인, 또 제1 신라인들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육상과 또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해서 동으로 동으로 움직이던 서역 상인들은 이곳 중국의 장안과 또 양주가 최종 기착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교역로의 마지막을 이어준 사람이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선단에 의해 당나라에 온 서역의 물품들은 이곳 청해진을 거쳐서 신라의 경주 그리고 일본에까지 전달될 수 있었고 신라와 일본의 물품들은 또 서역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청해진은 바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나라와 일본의 뿌리를 내리고 살던 신라인들을 조직화시키고 또 그들의 힘과 재능을 한데 묶어 거대한 국제 세력으로 키워냈던 장보고.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과 그것을 실현시킨 그의 추진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